마운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산 중턱으로 계속 가나 보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위에 요카벨리로 올라가는 거 좋은데 화장실을 좀. 그러니까 정말 형이 급해 죽을 것 같았으면 차를 길가에 세웠겠지. 그러겠지. 아직 몇 달만 하면. 이 동네는 참 특이해. 어저께부터 뭐 가스 넣을 때도 별로 없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화장실을 왜 안 열어주는 거야?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 안 열어줄 거면 먹을 것도 팔지 말아야지. 드링크를 스탑시키든가. 산을 저렇게 일직선으로 넘게 하는 거 좀 웃긴데?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틀 수도 없고. 아니 뭐 그러긴 한데 가자 그냥 쭉 걸어가. 어 그냥 일직선으로 저렇게 하는 거 좀 웃긴데? 일단 한 대 여기 있고 30불씩 다 똑같네. 요즘에 다 30불로 올랐나 봐. 언젠? 올리는 거 같지. 그쵸. 예, 언제 원래 30불씩 아니었던 아니, 거 같은데. 아니 올렸어. 그러니까 원래 30불씩이 아니었던 거 아니 뭐 두리무실하게 그냥 얼렁뚱땅 올려버렸어. Can I get some map? Please. 그 저희가 조슈아트를 또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귀엽네. 조그만 그 애기들이 네. 애기 조슈아트들이 졸라서. 여기는 조슈아트들이 국립공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기 애들이 느신느신하네 우리 동네들보다. 우리 애들 거는 약간 잘 걸어. 그쵸. 뭐 형은 여기 뭐 와할 때니까. 근데 나는 처음 왔으니까. 오늘 이 도대체 조슈아트들이 국립공원의 매력은 무엇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물한 돌들. 일단 네. 어디입니까? 조슈아 내셔널 파크. 조슈아 내셔널 파크. 조슈아 국립공원. 자, 조슈아 국립공원. 아, 날씨 너무 좋다 지금. 날씨 뭐, 바람도 한 번도 없고. 와,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되나? 날씨 너무 좋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지금 약간 파란 하늘. 저 약간 붉은색은 아니지만 약간 뭐 살구색 정도? 살구색 정도 되는 저 돌과 이 몽글몽글한 돌. 동그리. 플러스 밑에 그 조슈아 트리의 녹색.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니까 이게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조슈아 트리만 보면 라스베이거스 주변에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솔직히 조슈아 트리 얘네가 국립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서 붙었나? 도대체 니네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니네가 뭔데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야? 뒷동산에도 많은데 좀 느낌이 다르네. 그래서 오늘 조슈아 트리를 보여주러 데리고 왔는데 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야? 마운틴 차에서 올라가는 길에도 엄청 많지. 그렇게 가지고 그렇지. 잘 먹어서 그래. 늘씬 한 애들이 많고 기가 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저 동글동글한 돌들이 주는 느낌이 약간 동글이. 사바나나 무슨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 정글 같은 약간 정글에 있는 아프리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지금 항상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오늘 분위기로는 너무 좋다. 이게 또 너무 더워지거나 그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타운 이름이 뭐였죠? 유카벨리. 유카벨리. 왠지 내가 아까 계속 보면서 했잖아.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조슈아 이거 원래 학명이 뭐라고? 그 학명 유카 뭐라고 그랬죠? 유카 길잖아. 길어서 유카라고 다 줄여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카벨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유카벨리가 진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카벨리를 붙였겠지. 뭐 확실해요? 아니 뭐 거의 90%. 일단 여기에 포인트가 뭐 있죠? 한 몇 개 돼요? 뭐 스컬 락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뭐 해골이죠. 해골락 같은 것도 있고 뭐 댐도 있고 한 서너 군데 돼요. 서너 군데. 저희가 그 뭐 산꼭대기 어디 올라간 데도 있고 그 뭐 키포인트라는 데도 있고 한데 그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대로 가능한 많이 저희 정원에 들어온 거 같아요. 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한 7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반팔 입었는데도 너무 좋아. 아 좋다. 잠이 솔솔 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저희는 여기 이제 스컬락이라는 데로 왔고요. 그지? 스컬락. 따라라란다. 여기서 봐야지. 딱 보이네 여기 스컬. 그지? 스컬락을 한번 보고.
약간 저 멀리서 보는 게 제일 스컬이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니까 그만 그나마 또 이제. 어 깜짝이야 도마뱀. 네. 일단 저거 보려고 온 거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또 우리 한번 꼴짝이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 되게 딱 올라가고 싶게 이렇게 해놨네. 응? 골짜기로? 응. 가자. 보자. 아. 형, 진짜. 응? 진짜. 응.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응. 어제도 얘기했지만, 골룸. 골렘? 골렘. 골렘. 골룸이래다.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조슈아 트리가 주는 임팩트보다, 이 돌들이 주는 락, 임팩트가 엄청나요. 그치. 락이, 특이한 락이 많아서, 이거 골렘, 골렘 내셔널파크.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모르겠어, 이거. 정말 여기, 이 돌이, 이 돌, 동동한 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유니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뽕글뽕글 돌도 진짜 특이하다. 그치. 이게 네 소원이라면 가지. 이제 또 좋은 영상을 위해서. 오, 여기 크레바세즈 들어간다. 형 이제 여기서부터 못 건너네. 그러니까 크레바세 들어간다고. 와, 여기 떠. 애가 쑥 사라져가지고 겨 끼면 곤란해. 오, 야, 못 가. 와, 이것도 못 가. 와, 돌 재밌다. 아, 일단 바로 옆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응, 그게 아닌 거지. 그냥 포기를. 여기까지 봐. 나는 기분이 뭐냐. 근데 나는 여기 내려가면 중간에 낀다 여기. 절로 밀어내. 아파. 절로 밀어내. 아파 두고 가 약간. 뭐야 괜히 갔다 내려가서 떨어져가지고. 아 나 여기 좀만 더 가면 떨어져. 아유 나 죽네 사네 뭐 이러지 그러니까. 말고 내려와요. 알았어. 한 3-4m 4m 정도 되겠네요. 아야야야야. 왜 이래. 왜 이러실까. 여기 안에도 포인트가 엄청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던 스컬락이 왔고요.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 이제 그 산 꼭대기 올라간 데가? 아 거기 키포인트 안 가도 돼. 거긴 안 가? 우리 히든밸리인가 뭐기? 히든밸리 거기 가고 댐 있고 두 군데는 꼭 봐야 되니까. 네, 거기 말고도 우리 가다가 이 군데 되게 많았는데. 군데 두 군데는 두 군데 잡아 들려야지. 몇 군데 더 스탑 해보죠. 그러니까. 형 그게 사실이에요? 응. 뭐가? 호주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시드니? 네. 그거의 그 모티브 되는 게 이 조슈아 트리부터 나왔다. 여기서 원형을 여기서 따갔습니다. 아 원형을? 네. 어디 있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있네. 그렇네. 똑같이 생겼네. 다른 점 뭐냐면 여기 여기는 사막이 있고 거기 이제 바다가 다 배경. 그렇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게 라이언 마운틴이라는 트레일 헤드 코스인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거. 저 뒤에 네. 보이죠? 아, 저 사람이 올려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저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올려놨다고? 저 어떻게 누가 저 어떻게 내고 저거? 저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골렘. 골렘. 골렘이 밤에 지들끼리 저거 돌 던지고 놀다가 하나 저기 위에 올라갔는데 해가 뜬 거야. 저게 내일은 없어. 참 특이한 거야. 저게 왜냐면 저 사이즈가 이게 내가 집을 쓰는 돌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똑바로 얹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걸리고 하나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왠지 올라가서 발로 건드리면 저기 뒤에서 이렇게 밀면 그냥 갈까요? 바로 넘어지는 떨어지는 사이즈야. 그냥 골렘밖에 없어. 답이 안 나. 골렘. 뭐 그렇죠. 그냥 골렘. 이거 먼저 먹어야지. 응? 싱거운 거 먼저 먹어야지. 그 뜯어요 그럼. 더 가져가 더. 됐어. 아유 잘. 아이고 잘했네. 아예 안 해. 아. 초콜릿 뜯었네. 내가 그랬잖아. 오렌지. 그 초콜릿 어쩌고 지금 저희가 마시는 게 꼭 맥주 같이 보이는데 맥주는 아니고요. 맥주일까요? 이게 이제 밑에 에스프레소 요만큼에 이제 위에 몬스터예요. 에스프레몬터? 에스프레몬터?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응? 받으시오. 맞나? 네. 아, 다 좋은데 해가 여기 떠 있어가지고 이쪽 땀이 싸게 맞은 것 같아. 나 딱이 맞은 것 같아 지금. 지금 에피소드 이러니. 아하! 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가 맥주 마신 줄 알겠다. 그러니까 밖은 바닥도 한번 봐줘야 돼. 뭐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스코피언? 아니, 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뱀은 여기는 주로 되게 레럴스네이크라 소리가 나. 이거.
아닌데? 뭐였어 그거? 미안해.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좀더 요거 요거 왔다 없어 요거. 하지마. 얜 영어로 이름이 뭐야? 조나지시야? 몰라. 얘는 프레샤? 프레샤라고 써있는데 프레샤는 뭐 방습제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거겠지. 아우 좋다. 뭘까? 자를게. 엄청 달지? 아, 단편이네. 단편이라니. 장편이 장편. 약 하나 먹었는데 우와 망가타서 고기 다 갖고 먹고 왔네. 엄청 단 거야. 깜짝 놀랐어. 식량으로. 근데 그 네이버 사도 이렇게 안 달거든. 왜? 응? 뭐 찾아? 스콜피언? 아이고 정말. 아유. 와 이건 진짜 맥주다. 아 좋다. 릴렉스. 어우 잘 쉬었다. 어우 즐거웠다. 나 이거 좀 접어줘. 아야. 자 이렇게 마크댐이라는 포인트 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자연적으로 생긴 그 풀. 여기 1800년 1900년대에는 여기가 이제 그 카우보이들이 그 목축업 하는데 굉장히 물이 중요해가지고 1902년에 이제 일단 댐을 쌓았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다시 애랍하면서 이 이름이 바커 댐이라고 그렇게 된 건 이제 그 컴퍼니 이름이 캐럴 컴퍼니, 바커 앤 샤이 캐럴 컴퍼니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그 물 공급하는 그 목축업 하는데 소드나 이런 데 기르는데 그래서 뭐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한 원 마일이니까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덜 덥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관적인 거고요.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여름에 오면 죽어요. 진짜 뜨거워요. 이런 하이킹은 정말 좋지. 동글동글한 돌 사이로 가는 하이킹 코스도 괜찮네. 특이하네. 유연유연 넘어가니까. 약간 옆으로. 아, 여긴 또 분위기가 더 올라가는 게 또 무슨 어떤 산사에 올라가는 길 같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게. 그래도 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될 거냐. 위에서 내려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긴가 본데. 진짜 물이 없구나. 여기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가. 쪼개진 거지? 쪼개져 갖고 받치고 있어. 대박이다 이거. 아니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아이씨. 이게 댐 바닥이야. 너무너무 재밌죠. 이 뒤에 보이시는 게 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저희가 돌아올 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바커댐이라는 그 포인트인데 이 댐 이름이 바커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이 근처에서 1800년대, 1900년대 여기서 이제 카우보이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여기 물을 저장을 시켜가지고 했던 곳인데 이게 지금은 물이 완전 말랐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계절로 물이 차긴 차는 건가?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물이 차도 아마 지금 조금밖에 안 찰 것 같아요. 1900년도 1800년에서 1970년대까지, 1950년도, 60년, 70년대까지 여기 이거를 목축댐 물을 저장을 했었대는데. 근데 여기 지금 돌에 그 라인이 있어요, 형. 물 했던 라인, 그지? 내가 일어나볼까? 오, 씨! 여기 지금. 물 고였던 자국들. 야, 이 댐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데, 이게 밑에 이식이 저거네. 1902년에 한 데가 여기 로어댐이고, 이 위에 애랍한 게 1949년, 50년대에 애랍한 거고. 잘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물을 챙길 생각을 했네. 물이 엄청나게 많았었겠는데, 그치? 뭐로 레벨 보면. 자, 오늘 드디어 네, 다 둘러봤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특이해서 이 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돌산들 막 네. 이렇게 무더기 산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좀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조크로 돌파크라고 하잖아요. 돌파크. 돌파크. 그렇죠. 조슈아 트리 공원이라 그래서 조슈아 트리가 메인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조슈아 트리보다는 저 락. 약간 사암 그러니까. 같은 저 네. 락들이 어트랙션 막 보고 이러는 거보다는 캠핑 아니면 피크닉 그런 거 하긴 진짜 좋은 거 같고 아니 캠핑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조금 이렇게 감흥이 있을까? 조슈아 트리 우리 많이 보니까 감흥이 그렇지. 있을까 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의 매력이 충분히 매력 있어서 저는 충분히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일단 오늘 일정은 여기 다 끝났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 이쪽에 그 유카밸리에서 스시 하시는 그 우리 저희 구독자분이 계세요. 네, 네, 네. 저희 예전부터 저희한테 그 답글러다가 이쪽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네. 분이 계신데 네. 오늘 이제 그쪽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 오셔가지고 또 식사를 그러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그쵸. 유카밸리에서 배고프면은 어디 가서 먹어야 돼. 쟤 되게 가지런히 앉아서 저러고 있네. 뭐가? 오랜만에 본다 저런 모습. 옛날에 한국에 되게 많았잖아 저렇게 가지런히 앉아서. 참새들 쫙 앉을 거 그러니까 쫙 앉을 거 저런 거 진짜 많이 봤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이제 그 유카밸리에 있는 네. 저희 그 독자분이 하시는 독자분이 하시는 네. 이제 키미 그릴이라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입니다. 자 오늘 4시 반부터 9시까지 시간? 런치 타임? 네, 네. 디너 타임? 네. 선데이 먼데이 클로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스시 선생님 못 드시고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저희 뭐 네.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사모님. 네, 네. 아, 예. 제가 알아서 드려도 네. 돼요? 네, 네. 여기 사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12년부터 그 지역에서 한 거 12년부터 20년까지 다 받았는데 20년은 지금 코로나 돼서 이거 없이 아, 그냥 오케이, 그리고 끝났대요. 되게 지역에서 가장 아, 최고 상 받으신 거. 네, 상 받으신 거. 아 근데 안에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 네. 지금 이게 아웃사이드 다이닝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게 스시바 있고 지금 솔직히 이 상황만 아니면 되게 괜찮겠다. 굉장히 저걸 네. 저걸. 엄청 크네. 다 치워온 거 아니야 지금 저 네. 이건 뭐지? 요거? 요거 아마 사케 네. 저거 아닌가? 사케? 젓가락 아니야? 이게 뭐 이게 뭘까요? 아 저 이제 네 저희 여기가 거의 15년 됐거든요. 네네. 저희 단골 손님들 네. 네. 개인 젓가락인가요? 혹시? 네 저희가 이제 그쵸? 단골 손님들은 이제 기여를 하니까 하나씩 네. 드리면 선물로 네. 여기다 이제 해놨다가 손님들 오시면 그 쓰고 하는가 젓가락 빼서 재밌다. 사모님 얼굴 나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찍어도 싫으세요? 어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거 저희 집에도 있어요. 뽀로로 애들 거. 괜찮다. 단골들. 이렇게 나 저거는 알고 있었거든. 그 오랜 그 사케 잔 있잖아. 네, 사케잔. 단골도 사케 잔 따로 해주는 거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네. 어. 지금 여기 플로우가 우와, 엄청 크네. 플로우 엄청 크네. 어. 이거 봐봐. 아, 엄청 크네. 그러니까 혹시 옆에 모텔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 모텔은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 아. Hello. Hey. 와. 정말 크네. 엄청 크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사이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가 엄청 크네요. 와. 제가 보기에는 유카밸리 이쪽 오셔가지고 이쪽에 그 하시고 여기서 저녁 먹고 하시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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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긴 하네요. 사장님.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가 볼 것 같아요. 더 많은 거 아닌데? 네, 아니요. 많이 주세요, 저 처음. 네, 양념이 손에 뽑게. 맛있다 이거. 아보카도.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래도 문제야 보면은 문제야 문제. 맛있어. 밥이 들어가기 원하는 거니까. 사장님, 여기 사모님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모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 바쁘다. 와사비 어떻게 해? 와사비 언니. 저도 초밥밖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똑같이 비빈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쾌하고 안 상쾌하고 되게 상큼해. 되게 잘 비비신 것 같아요.
어, 여기 약간 고수, 이 고수의 향이. 이거 좋아해? 고수의 향이 느껴지는 스위스집입니다. 그래서 고수를 많이 주셨네요. 아까 식사 후 가라는 이유가 있었나요? 자신 있으신가? 그러니까. 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니까 바닷가에 가까워서 그런가? 우리 배가 수박하고. 하와이 가서, 나도 하와이 가서 이제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저기 하와이 가면 마트에 이거 팔아요. 우리 저기 마트에 가면 그 샐러드 파는 것처럼 하와이 가면 춘나떡 이런 거를 마트마다 판단 말이야. 슈퍼마켓에서 팔거든. 거기는 다 맛있는 건 아니야. 맛있는 집도 있고 맛없는 집도 있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집 진짜. 야, 어떡하지?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찍어야 된다. 젓갈 좀 누가 누가 음식 갖다 그랬다. 먹는 건 아니죠? 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굶었다가 지금 첫 끼로 먹는 거라서 진짜 오랜만에 너무 프레시하고 너무 맛있는 이 저 튀나볶이랑 이거를 먹은 것 같아요. 아, 사모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구독자분들 네. 조금 이렇게 보고 오시거나 하시면 네. 여기 뭐가 맛있고 네. 예, 뭐 정말 잘한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가게 지금 15년 됐거든요. 네. 15년 됐는데 저희 가게는 어, 다른 가게보다 키친 메뉴가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벤또 종류도 맛있고 네. 이제 볼 종류도 맛있고 어, 그리고 여기 사막에 있지만 네. 정말 프레시한 생선을 쓰거든요. 인정. 네 인정이죠. 네, 진짜 인정. 네, 그거 네, 정말 네, 인정이에요.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 네. 아니면 심지어 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네. 정말 프레시하다고 항상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인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면 네. 제가 10%는 할인해 드릴게요. 그 공력을 이렇게 함부로 거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먹어보니까 네. 제 생선은 진짜 프레시해요. 저희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베가스에서 한번 먹어보지 못한 네, 신선합니다. 네, 네. 너무 신선하고 네, 탱탱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15년째 네. 운영하는 비결입니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오시면 뭐 어디 오신다? 김이 김이 재팬니스 레스토랑 네. 김이 그릴 재팬니스 네. 레스토랑 네. 사모님이 또 구독자라는 걸 또 알려주셔가지고 어, 예. 싱싱한 생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지 연애는 네. 좀 많이 갔다 왔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별 말씀 없어요. 민망합니다. 아이, 저 진짜 한 1,000명 때부터 봤는데 아 진짜요? 지금 한 1만 명 넘으셨죠? 네 찐 구독자님이신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나중에 배가 더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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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요. 진짜로 생선이 너무 프레시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쵸? 저희가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서 스위스집 되게 자주 가거든요. 되게 먹는데 네. 솔직히 손에 꼽는 프레시함이었어요. 솔직히 타운이 조금 작은 타운이라서 여기 한 네. 2만 명 산다고 들었거든요. 유카밸리. 그래서 아 그냥 조그만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약간 미국인들 상대로 하는 이런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 음식이.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베가스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저희가 또 약속은 또 지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진짜 베가스 오시면 꼭 네.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오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 강력 추천. 네. 전 진짜 강력 추천. 여기 생선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아마 생선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런 분은 절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뭐 조슈아 트리 보러 오시는 분 그쵸. 아니면 넘어서 팜스 가시는 분도 팜스프링에서도 충분히 먹으러 올라올 그럴만한 그렇죠. 이거는 예, 저 팜스프링스의 음식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그쪽에서 먹으신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을 거예요. 뭐 어차피 팜스프링 놀러 오시게 되면 그쵸, 그쵸. 조슈아 트리는 항상 오게 되니까 한 40분? 40분 거리? 네.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자, 또 우리 이제 베가스로, 가봐야죠. 예, 베가스로 또 떠나도록 할게요. 네. 사모님이 또 이것도 챙겨주셨어요. 예, 아. 이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럼 자, 또 출발.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 안녕히 계세요.